9월 5일 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의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부터 우리 증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연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연준 고점을 또 한 번 넘겼는데 언제쯤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장중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70원을 넘어갔어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게 환율 예상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예상치가 지금 다 빗나가고 있고 증권사들이 이제 올해 상단 평균적으로 한 1,400원까지 지금 또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사실 뭐 외국인 기관들이 시장의 투매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1,000억 미만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연준 고점을 좀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좀 되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불안감이 상당히 좀 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 지수가 6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한 거예요. 올 들어서 이제 두 번째거든요. 최단 기간으로 지금 지수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이번 주에 또 특히나 이벤트들이 또 너무 많아요. 이번 주는 그냥 일주일 내내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목요일 날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맞아요. 또 진행이 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어찌 보면 이제 베이지북이 이제 공개가 되고 미국 경제 이제 동향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블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그다음에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런 연준 관련된 인사들의 이제 또 릴레이 연설이 또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일정들이 좀 많이 진행이 좀 될 걸로 계획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너무 좀 위축되어 있고 오늘 거래 대금이 오전장까지 한 3조 원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이건 이제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가 완전 반에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가 너무 좀 급격하게 좀 얼어붙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이제 다시 되찾으려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떤 계기로 이제 환율이 떨어질 것인가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제 방향성도 불확실성이 조금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을 휩싸인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오늘 남은 오후장을 대비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 네. 남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한 줄평으로 남겨주시죠. 이게 뭐 상당히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결자 네. 해지.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문이잖아요. 이 결자 해지라는 말을 아실까요? 알겠죠? 알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 때 그 8분, 9분짜리 연설 한번 하고 나서 전 세계에서 무려 7천조 원이 주식시장에서 증발을 했다라고 해요. 네. 시가총액이 7천조 원이나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고강도 긴축에 대한 이제 공포 때문에 뭐 우리 국내 증시도 많이 빠졌고 특히 미국 시장도 정말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저는 말 그대로 결자이지. 조금 전에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 해드릴 때 이번 주에 블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런 분들의 이제 또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찌 보면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연준 인사들이 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미국은 고용이 좀 탄탄하다라는 게 확인이 좀 됐죠. 네. 지난주 이제 고용 지표 잘 나왔고 다음 주에 이제 CPI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물가가 2개월 연속으로 이제 만약에 좀 둔화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또 혹시나 연준의 이제 긴축 기조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달러 인덱스는 110을 뚫고 올라가진 않았었어요. 109 정도에서 보합권을 이제 유지를 했고 특히나 2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10년물 국채 금리는 빠르게 좀 하락 조정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변곡점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본인도 아마 본인이 연설한 것 때문에 이렇게나 시장의 충격을 받고 있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연준 의장과 연준 위원들의 의도였을 수 있어요. 그간 시장이 워낙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반영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수요 파괴 얘기까지 이제 꺼내면 이게 제가 1980년도에 존 볼커 전 의장 때 있었던 얘기 무려 40년 전에 얘기를 꺼내드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연출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극약 처방을 썼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식 시장이 이 정도로 이제 휘청거리고 긴축에 대한 이제 공포가 자본 시장을 이제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베이지북 공개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연설 때 어떤 내용을 하는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긴축에 대한 강도가 조금은 또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후장에는 뭐 결자이지 어차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 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장에서 약간 좀 대안주 역할, 소위 말해서 좀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오늘 같은 좀 힘든 시장에서도 선별적으로 좀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결자해지라는 한 줄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선희님께서 와 파월의 몸값이 1분당 천조네요라고 약간 우스갯소리 해주셨는데 우리 영희 매니저님께서 결자해지 이를 저지른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라고 오늘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남겨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연준 인사의 발언에 주목해보면서 이렇게 현재 흔들리는 구간에서 대안이 될 만한 종목에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잠시 후 또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희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LX 인터내셔널 지난 8월 23일에 편입해 주셨습니다. 네. 유럽 가스관의 재가동 연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렇게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네. 수익을 볼까요? 지금 벌써 수익이 18%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사실 28일 날 소개해드리고 23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거의 2주째 연속적인 지금 상승이 좀 나타나면서 특히나 오늘은 완전히 이제 4만 원대 박스권 상단을 아주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LX 인터내셔널 말씀드릴 때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이제 에너지 자원 가격 상승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러시아가 또 이제 독일로 가는 가스관을 완전히 좀 잠궈버렸잖아요. 유럽으로 가는 이제 가스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찌 보면 러시아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정말 유럽 쪽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제 주요국의 정상들은 우리는 이미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더라도 겨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은 또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LX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뭐 탄광이라든지 석탄 광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가치가 이제 좀 재평가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약세 구간일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대안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완전히 박스권 상단을 지금 다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익절 가격 한 4만 3천 원 정도 익절 라인만 좀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이제 가격이었거든요. 요 정도 라인만 익절 가격 깨지지 않는다면 5만 원 또 한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익절 라인 설정해두시고 2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정도 좀 제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은 4만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익절가 제시해주셨고요. 한 5만 원 선까지는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조금 더 홀딩 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은요. 바로 삼화 알루미늄입니다. 지난 9월 2일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이 종목 오늘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뭐 철강 금속 업종이 강세 나타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유일하게 거의 빨간불을 켜고 있고. 그렇죠. 삼화 알루미늄 진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이제 원자재 관련된 이슈도 그 당시에 이제 금요일 날 설명을 좀 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삼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알루미늄 박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초박막 기술을 가지고 이 알루미늄 박이 어디에 쓰이느냐 결국은 2차전지 소재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삼화 알루미늄이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요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런 기업들이 증설 투자를 계속해서 좀 요청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현지 법인을 지금 미국에서 다 짓는 게 어찌 보면 지금 트렌드잖아요. 그게 네. 미국의 이제 정책이기도 하고 IRA 관련된 이제 이슈 속에서도 당연히 이제 미국 현지 투자가 이제 진행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인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 투자를 할 때 주요 소재 기업들도 다 같이 지금 미국 현지에 법인 설립 내지는 공장 설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화 알루미늄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이제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이 이제 되게 좀 약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또 원자재라든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대안주로 지금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장중 고점 대비해서 한 5% 정도 지금 수익 중인데 아직도 뭐 목표가 대비해서는 갈 수 있는 자리가 10% 이상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32,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약할 때 추세적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 오히려 시장 흐름의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이 오히려 대안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5일선 추세 뭐 우상향 패턴이 상당히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삼화알미늄 32,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알미늄은 목표가 32,000원까지 계속 가져가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라온피플이고요. 6,450원에 10%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아, 예. 가격이 아무래도 6,400원 정도면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이날 네.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는 8월 25일 날 장대 양봉 만드는 이날 아마 매수를 좀 따라 붙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물 저항이 조금 강해요. 이 종목이 이제 권리락되고 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거의 한 달 만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았고 역시 이 종목도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단기 이제 테마로 급등이 좀 나왔다가 권리락이 되자마자부터 이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물려 있는 개미들의 물량들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그 매물 때문에 6,500원 자리에 딱 걸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차트가 조금 주저앉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매도 타이밍을 조금 놓쳤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요. 일단은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 바닥은 지금 한 5,500원 정도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상증자 테마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제 시초가 근처가 5,500원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리까지 다 지금 눌러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일단 마지노선을 5,500원 정도 잡아놓으시고 종가 기준으로 5,5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리시되 다만 이제 6,000원 넘어가면 요날도 거래가 뭐 400만 주 넘게 이제 터지면서 이날 이제 물려있던 매물도 상당히 좀 많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6,000원에서 6,200원 정도 가격 반등이 만약에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좀 손실을 좀 줄여가지고 털고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온피플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매수가가 높아요. 98,000원이고 10%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넷마블은 이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종목 상담하는 이제 세러데이 주식 상담쇼 진행을 할 때도 네. 넷마블 이제 상담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때도 제가 똑같은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넷마블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코웨이도 인수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신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본업인 게임 쪽에서 수익성이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가 사실 올해 뭐 물론 이제 게임주들 성장주들 다 안 좋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임주들보다도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좀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6만 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긴 한데요. 저는 차라리 이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는 것보다는 네. 손실이 좀 크지만 손절 매도를 하고 교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업종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만 넷마블을 계속 갖고 매수가까지 회복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기서라도 좀 끊어내고 손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6만 원이 깨지면 이게 하다 그냥 5만 원까지 또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손절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어쨌든 한 방에 이런 좀 큰 손실을 많이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워낙 좀 변동성 장세기도 하고 종목들의 시세가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방산주라든지 뭐 그동안에 좀 강했었던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IRA와 관련된 뭐 일부 수혜주들을 제외하고는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손실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10에서 15% 정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몇 종목을 좀 나눠가지고 내가 연속적인 좀 수익을 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손실을 좀 많이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6만 원 깨지면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손절 매도 의견을 좀 과감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넷마블은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고요. 또 손실을 줄이는 방법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주셨는데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원샷 원킬 종목.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네. 종목에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딱 그 오늘은 대안이라는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첫 번째 종목은 11,450원에 백산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대안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종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탄탄하고 실적 성장세가 이제 좀 두드러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뭐라도 하나 모멘텀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백산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 지난주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원래는 OLED 소재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지만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종목도 이제 2차전지 소재 기업이다. 이 회사도 이제 전해액 생산 하나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이제 얘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SK온 같은 이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덕산 테코피아 주가가 정말 바닥권에 있다가 강하게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10%가 훨씬 넘게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소외되어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빠르게 조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왜 제가 백산 얘기를 하면서 덕산 테코피아를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냐면 백산도 이제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원래 이제 백산은 우리 이제 합성 피혁이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인조 가죽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 네. 인조 가죽을 가지고 뭘 제작하느냐? 운동화 만드는 데 쓰이는 인조 가죽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리복 이런 데서 이제 만드는 운동화들을 거의 대부분 다 백산에서 이제 만들어낸 합성 피혁으로 운동화를 제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운동화의 가죽은 전부 거의 다 한 80% 이상이 다 백산에서 제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들어가는 이제 케이스용으로 한 매출이 3% 정도 나오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전기차 내장재로 들어가는 이제 합성 피혁을 이제 백산이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면 자동차 시트에 앉아 있잖아요. 그 네. 오래된 차들을 보면 시트가 이제 벗겨지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기차라든지 수조차, 이제 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시트를 천연 가죽 말고 합성 피혁을 쓰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분석들이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발용 합성 피혁 시장에서는 이미 독보적인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그 신발 안에서도 요즘에는 또 골프 치시는 분들 너무 많고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능성 스포츠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운동화 하나 사면 그걸로 조깅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축구할 때는 축구화 따로 신고 농구할 때는 농구화 따로 신고 그리고 골프할 때는 골프화 신고 그다음에 테니스 칠 때는 또 테니스화를 다 따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성 제품들이 그만큼 많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합성 피혁의 이제 수요도 당연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업인 가죽 제품 역시도 운동화에 들어가는 가죽 제품 역시도 워낙 지금 호황 사이클이 이제 구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시트 이제 합성 피혁을 제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2012년부터 이제 차량용 합성 피혁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매출 점유율이 1%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년 만에 꾸역꾸역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무려 이제 차량용 내장재의 비중이 20%가 넘어갔다. 이 정도의 이제 매출 성장이 좀 나왔다라고 하면 아, 이 기업도 이제 자동차 부품 내지는 전장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분명히 좀 같이 분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고 완성차 회사들이 부품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요 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전방의 이제 주요 고객사들 쪽으로 대량 공급이 이제 시작되면 매출액도 이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단순히 이제 이런 인조 가죽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아니 가죽 만드는 회사가 무슨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데 사실 전기차 시장으로 이제 침투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분명히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빠른 좀 성장과 매출 회복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주력 고객이지만 향후에 이제 테슬라라든지 미국의 완성차 회사들 쪽으로도 납품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정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좋은 회사가 또 주주 친화 정책으로 자사주 무려 이제 101억 원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 자사주 매입 공시와 관련된 이슈도 어찌 보면 저는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이슈들보다는 자사주라든지 자사주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익으로 소각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주에도 SK케미칼이 장내 이제 공개 매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백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지금 강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주가의 턴어라운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백산이라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흔들리는 시장에 어찌 보면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11,4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3,000원,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기차 차량용 합성피혁 모멘텀으로 신성장 동력이 기대되는 백산 오후장에서도 한번 기대해보시기,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대안주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사실 이제 앞에 생초 종목이 좀 겹쳐가지고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서 백산을 이제 충분히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39,400원에 컨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생초 시간에서도 한번 소개 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컨텐츠리 중앙은 이제 수리남이 포인트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남이 저기 남미에 있는 이제 국가 이름이거든요. 수리남 공화국이에요. 그 수리남 공화국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약 카르텔 들어보셨죠? 네.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그 콜롬비아라든지 멕시코 쪽에 1970년, 80년대에 시카리오라는 영화 보셨죠? 그때 이제 마약 카르텔들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70년대, 80년대 얘기가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 수리남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마약상이 된 얘기가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범죄와의 전쟁, 윤종빈 감독이 이제 연출을 해가지고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이제 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 제작을 한 회사를 보면은 제작사 중에 이제 하나가 영화사 월광 그리고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인데 이 퍼펙트 스톰이 하정우 배우가 이제 처음에 설립을 한 제작사거든요. 근데 네. 이 제작사를 컨텐트리로 이제 매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리 스튜디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리 중앙이 바로 이제 수리남의 수혜주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거고, 요번 추석 때 이제 개봉을 하는 거거든요. 6개짜리 이제 시리즈로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마 넷플릭스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번 추석을 이용해서 뭐 1화부터 6화까지 아마 끝까지 다 보지 않을까. 지난 주말에 극장에서 이게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이제 개봉을 하는 건데도 극장에서 이제 1화부터 6화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방영하는 이제 방영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방영이 된 결과 전혀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다라는 이제 평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좀 끌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제가 아침에는 컨텐츠리 중앙 말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또 종목을 컨텐츠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오늘 공통적으로 이렇게 컨텐츠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이미 이제 조정을 좀 충분히 좀 받은 상태에서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흔들리는 시장일 때 컨텐츠 대장주 역할을 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리 중앙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제 방영되기 시작한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저. 재밌죠? 재밌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1회 시청률이 6% 정도였는데 2회가 거의 10% 가까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되게 탄탄한 어떤 스토리, 정석영 작가가 워낙 좀 이름값이 있는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탄탄한 스토리와 연출도 좀 잘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배우들이, 이 여배우들이 정말 좀 쟁쟁한 배우들, 특히 이제 그 한고은인가요? 네. 한고은 맞나요? 김고은 맞아요. 김고은. 그 뭔가 이상했어요. 네. 김고은 여배우가 이제 주연인데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꼭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TVN이랑 넷플릭스에서 이제 동시 방영이 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작을 한 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이미 이제 시청률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청률을 이제 고공행진을 하면 어찌 보면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또 하나의 이제 하반기 최고 히트작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컨텐츠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주로 다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 지금 시장 안 좋은데 무슨 성장주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선조정을 받은 종목이고 실적 펀더멘탈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드린 거니까 오늘처럼 흔들리는 시장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컨텐츠리 중앙과 같은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컨텐츠리 중앙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3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두 번째 대안주로는 콘텐츠리 중앙 소개해 주셨습니다.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장이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이번 주 전략에 대한 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에 좀 시장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이제 시장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